네, 애국 변호사, 구주화 변호사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 사천강 보수하는 거, 그 유엔 제재 금수품 이런 목록,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회신이 뭐 왔나요? 훨씬 맞습니다. 그걸 제가 통일부하고 뭐 외교부 이런 데다가 쫙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네. 제조사, 목록, 수량, 단가, 제조 연월일 이거를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했거든요, 청구를. 네. 근데 이게 한달 만에 답이 왔어요, 어저께. 우선 그답 설명하시기 전에 북한 사천강 보수 유엔 제재 금수품 목록 회신이 왜 중요한지 요게 뭔지부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세요. 요때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회담 있었잖아요. 네. 그 USB 넘긴 그 회담입니다. 네. 그때 이제 철도를 또뭐 보수해주겠다라고 철도 공동개발 약정을 또 해요. 예. 그래서 몇달 있다가 우리가 이제 북한으로 뭐 이제 철도 노러 갔나 봐요. 예. 가다가 이제 거기 철도가 너무 노후됐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그러니까 이거를 보수를 해주겠다고 우리나라의 물건들을 북한으로 보내줍니다, 근데 북한이 거기에 요청해서. 이제 유엔 제재 금수품 보내면 안 되는 물건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거잖아요. 포함돼 있고, 유엔 제재를 떠나서 네. 유엔 제재가 없다 하더라도 그걸 보내는 거는 이적죄가 돼요. 이적죄가 되죠. 왜냐면 그 적국에. 철도로 군인들이 이동하고 그렇죠. 또 군사 물품들이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적을 이롭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적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발도 제가 다 해놨고, 예. 그래서 뭐 정보공개 청구 회신이 왔는데 그거 자료를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네, 어떻게 왔습니까? 자료를 한번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카톡으로 주셨나요? 예. 자료. 청구인 제 이름이 써 있고요. 예. 보면은 뭐 그냥 보내주면 되는데 뭔가 해명 글들이 많아요. 맞네, 글이. 예.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임시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예. 그 밑에 글씨 보이시죠? 그렇죠. 판단하에, 뭐, 북측 인원 및 탑승을, 북한 인원은 탑승하지 최소한 조치로 침묵 및 부속품을 북측에 전달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네. 이제 해당 품목에서 쭉 나옵니다. 예, 교량 침묵, 코일 스프링, 나사 스파이크 총 해가지고 금액이 이제 1,689만 원, 네. 이만큼을 이제 보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네. 요거 자체가 이제 이적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 페이지 예. 보시면요, 전이 말이 웃겨요. 해당 품목의 제조사는 통일부는 모른다. 자기들이 보냈는데 제조사가 어딘지도 모르는 제품을 보낸다라는 게좀 이상하거든요. 아, 제조사하고 제조연월일을 모르고 그냥 보냈단 말이에요? 에이, 이건 좀뭐 이상한데? 뭔가 곤란하니까 이거를 안 밝히는 거 같은데요? 그걸 모르고 보낼 리가 있나요? 그래서도 안 되고. 모르고 보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느낌, 만약에 진짜 모른다면 네. 이 사람 통일부가 이걸 어디서 또 받은 거예요? 그렇겠지, 예. 받아가지고 이거를 보내는 과정에서 제조사에 대한 정보는 어디 따로 기록해 놓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또 해야 돼요. 예, 그러네요. 왜냐면 이걸, 그러면 니네 이거 어디서 받았냐? 뭐, 이거 뭐, 어느 회사에서 받았는지, 이거 회사에서 받은 것 같진 않고요. 회사에서 받았으면 제조사가 명확하겠죠. 아마 다른 부서에서 받은 게 아닌가. 하여튼 당시 통일부 장관인 조명균 장관은 이걸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 지금 조명균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 나와 있죠. 예. 예. 그리고 뭐 실무 뭐 장관 차관 그다음에 실무 국장들 이거 다 책임져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조명균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여기 담당 부서도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입니다. 네.
이 남북관계 관리단이 가장 문제예요. USB를 제작한 것도 여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남북관계 관리단. 예. 지금도 담당 부서가 여기고.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이거 고발했는데 문재인은 최근에 보니까 또 그 보서 추천했잖아요. 그러게요. 아, 참 사람이 품격이라는 게. 예. 물론 뭐 책 제목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 해도. 예. 그거 책 제목 얘기해도 됩니까? 뭐 이 지랄맞음이 예. 쌓여 축제가 되겠지. 예. 이게 아, 마치 누구한테 하는 말 같아요. 예. 마치 현 정부를 향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건 결국 본인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이. 아, 그 제 생각에는 정신이 예. 이 양반이 지금 정신이 조금 나간 게 아닌가. 왜냐면 지금 자기 딸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온 국민한테 지금 음주운전 그걸로 지금 며칠 전에 그래가지고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서 있을 때 책을 추천하는데 그 추천도 이 지랄맞음이 쌓여 뭐 축제가 되겠지 이런 책을 추천하는 게 이 정신이 제정신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신세 한탄 같기도 해요. 지금 본인의 상황이 굉장히 지랄맞다. 아니 그래도 그 신세 한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정신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에 대한 도발이죠 사실. 예. 도발. 그러니까 지금 때가 평상시도 아니고 딸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딸에 대해서 수사가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네, 딸이 아니라 사실은 본인한테 본인한테도 지금 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이런 책을 추천한다? 이거 좀 이상한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엄청 이상하죠. 네. 이 사람은 SNS 때문에 뭐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동안. 예. 야동도 추천하고 뭐 예. 무슨 뭐 사치니 뭐니 이런 이상한 글씨도 쓰고. 예. 이번에 또 이런 거를 쓰는데 예. 결국에는 본인이 이제 목구멍에 거의 이제 칼이 조여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문다혜는 또 조사도 안 받고 있고 지금 참고인 조사 거부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이 조사에 대해서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다라는 태도를 굳힌 거예요. 네. 예. 문다혜가 본인이 결정했겠습니까? 그렇게. 그렇게요. 당연히 문재인하고 변호인하고 상의를 같이 했겠죠. 네. 그랬을 때 너는 출석을 하지 않는 게 이 아빠를 도와주는 거다. 아, 그렇지. 이런, 그렇게. 이런 판단 하에 출석을 안 한 거거든요. 네. 아, 그러면 뭐 바로 문재인 부르는 수밖에 없죠, 뭐. 아니, 그리고 좀 정신이 제가 이상한 거는 일본에서요. 제가 이제 일본 그 보도를 자주 보는데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 정신이 이상한 걸로 많이 일본 언론에서 다뤄요. 특히 그 야동 추천한 거 조금 전에 구주아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그거 아주 일본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나라만 조용했어요. 우리나라만 보도가 안 됐지. 일본에서 그 문재인이 그때 현역일 때입니다. 현역 대통령일 때 야동도 그냥 야동이 아니에요. 아, 이거 설명해야 되나? 아유, 일본 야동인데. 네, 맞아요. 일본 야동도 그냥 야동이 아니라, 아, 이거 설명. 넥스죠, 그 넥스 야동. 그냥, 아이고, 뭐라고, 이거 설명해. 그, 이 방송으로도 얘기 못할 그런 야동이에요. 네. 그걸 봐도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을 받는 겁니다. 소장을 해도 처벌받아요. 이 컴퓨터 같은데 그 야동을 소장을 하면. 소장뿐 아니라 시청도 처벌받아요. 시청을 처벌받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거를 추천한 사람이에요. 네. 현직 대통령일 때. 그래서 일본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우리만 조용해요, 우리만. 우린 조중동에서도 보도 안 했잖아요. 야, 어떻게 이거를 그 정도면은 사실 정신적으로 이거는 저는 병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 시사 프로 같은 게 이제 인기 시사 프로에서 예. 한국 관련해서들 자주 다룹니다. 왜냐면 옆나라고 왜냐면 북한에 대한 위협도 일본에서 느끼고 있어서 김정은에 대해서도 자주 다루고 그런데 그때 김정은보다 문재인을 하여튼
몇 달간 맨날 며칠 정신이 이상하다고 다뤘어요. 그렇죠. 그걸로 보면 김정은보다 훨씬 더 이상한 인간인 거죠. 그래서 조롱하면서 어떤 평론가들은 막 우려하면서, 그러니까 그렇죠. 정신이 이상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치 상황이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그렇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일본도 걱정이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뚫려버리면, 그렇죠. 일본도 걱정이거든. 우리가 그렇죠. 완충지대가 되는 건데. 그런데 야동도 그런 야동이나 보고 정신이 이상한,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고양이가 눌렀다라고 또. 아니 뭐 글쎄,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때 막 겹쳤어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도 딸이 세상에나 음주운전으로 그 난리가 났는데 그것뿐입니까? 그 무슨 오피스텔 그 그렇죠. 불법 영업 하고. 불법 영업도 나오고 제주도 그것도 나오고 네. 그런 상황에 이런 책을 추천하는 게 이 제정신이냐고요. 물론 책 내용은 뭐 좀 안타까운 내용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거를 그렇게 위에다가 제목을 딱 쓴다는 거는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일본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미국 대선도 큰 문제예요. 그렇지. 이게 누가 되더라도 예. 문재인하고 엮여 있어가지고 그러게요.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 두 명이에요. 트럼프는 아예 대놓고 조롱했죠, 문재인을. 그렇죠. 예. 근데 흉내내면서 막 이거 A4지 보고 읽는 흉내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해리스도 문재인하고 악수하고 바로 그냥 손 닦고 뒤돌아버렸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때. 예. 거의 인간 취급도 안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누가 되더라도 지금 5년간은 향후 미국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좀 만족해 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예. 그나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신뢰 회복을 지난번에 예. 미국 순방 때 해놔서 예. 좀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 하여튼 문재인 때 그 여러 가지 그 이상한 게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패악이 5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이 여파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네. 이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정말 처참한 겁니다. 그러게요. 진짜. 정말 똑바로 앞으로는 진짜 네. 정신 차리고 네. 투표해야겠습니다. 자, 이적제에 대해서 그 정부 공개 청구한 거 우리 구주화 변호사 잘 물고 늘어지고 있으니까요. 네. 끝까지 잘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주화 변호사였습니다. 아이고, 이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게 얘기를 못할 정도의 단어입니다. 그거를 그 대통령 시절에. 아이고, 이게 참 답답해. 근데 이적제까지 딸은 또 그렇고 잘 돌아가는 구석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